친구들 안녕.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는 너무 나무들이 풍성해요. 그래서 오늘 언니가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지. 오, 여기다가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친구들도 종이 준비해봐요. 자, 이렇게 나뭇잎도 좀 그려보고 나무도 이렇게 풍성하게 그려볼게. 나무 색깔은 무슨 색이지? 갈색이다. 근데 언니는 깜장색으로 한번 해볼게, 살짝. 친구들도 이렇게 나무를 한번 그려봐. 언니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짠! 이렇게 나무 그림이 완성됐어. 언니는 이거를 좀 잘라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뒤에 받침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세우고, 나무를 보니까 또 사람을 만들고 싶네. 언니가 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게 뭘까?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나무 이 스틱에 이렇게 크레파스로 색칠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스틱하고 이런 얼굴 동그란 거 하고, 그래서 언니가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 머리에 붙일 거야. 이런 모루로 이렇게 꽈서 머리를 만들어 볼게. 꼬불꼬불 파마 머리도 괜찮고 긴 머리도 괜찮아. 언니는 삐삐 머리 해볼게. 이렇게 붙였어. 이런 눈이 있으면 눈을 붙여도 되는데 눈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칠해도 괜찮아? 안 칠해줘? 자, 언니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 언니가 또 이 사람을 그려봤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이 사람보다 키가 작지? 짠!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케오야. 친구들 안녕. 나는 나무란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케오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 같았어. 이봐, 돈 내놔. 돈. 너 지난번에 나한테 돈 빌려가고 100원 빌려갔는데 왜 이자 안 갚아? 300원 내놔. 어우, 미안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100원도 없어서 미안해요. 100원 나중에 갚으면 안 돼요? 아니, 왜 100원만 갚아? 100원을 빌렸으면 이자까지 해서 300원을 갚아야지. 지금 100원도 없는데 어떻게 300원을 갚아요? 당신은 너무 욕심쟁이에요. 뭐라고?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야. 그러면 너 돈이 없으면 너네 집에 있는 옷이나 장난감 다 갖고 와! 세상에, 옷도 조금밖에 없는데 옷을 다 가져가고 장난감도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돈을 갚아. 돈! 많이! 사람들은 늘 내가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하지.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돈을 빌려가면 나는 3배, 4배, 10배의 이자를 받을 거야. 하하하하하. 친구들,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 봤어요? 나는 처음 봤지 뭐야. 저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 자꾸 내 위에 올라와서 숨어 있는지 나는 정말 궁금했어. 궁금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미워하니까 안 피해주겠지? 어떡해. 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봐주실 수 있을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케오가 내 위에 올라왔었구나. 와! 예수님이 보인다! 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예수님! 사케오야! 나를 부르시다니? 사케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예수님 앞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이거든요. 욕심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괴롭힌 죄인이라 저는 예수님 앞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사케오야,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 오너라. 나는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면서 너와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구나. 정말이세요? 예수님,
저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도 괴롭혔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삭개오야,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단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제가 네 배나 다시 돌려주겠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삭개오야, 함께 너희 집에 가자꾸나. 친구들, 오늘 삭개오 이야기 들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욕심도 다 내려놨어요. 어우, 막 나는 이웃을 괴롭힐 거야. 키가 작아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돈이 최고야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또 불쌍한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대요. 우리 친구들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맞아요. 5월 5일은 여러분들의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언니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면 언니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선착순이냐고요? 제가 빨리 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에게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가기를 기대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